오늘 이슈는 운전 면허증, 플라스틱 티백, 대통령 셀카입니다. 엘살바도르 역대 최연소 대통령의 셀카가 화제인데요. 너무 잘 나와서 UN 엠블럼은 잘 나왔는데 막상 뒤에 찍힌 사람은 당황한 표정이 보이죠. 이 사진 UN 연설 도중에 찍혔거든요.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첫 연설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연설 도중 갑자기 찰칵 셀카를 찍은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트위터에 UN 셀피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했는데요. 그가 갑자기 핸드폰을 든 이유! UN 총회 방식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를 위해 일주일 동안 세계 정상들이 직접 UN에 모이는 것은 구식이라며 스마트폰으로 화상회의 등의 방안을 제시한 거죠. 또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총회에 초대하거나 상금을 내걸어 복창적인 해결 방안을 공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젊은 정치인의 파격 행보가 국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요즘 티백으로 된 차 많이 드시죠? 그런데 플라스틱 티백으로 우려낸 차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삼킬 수도 있대요. 캐나다 연구진이 시중에 판매되는 네 종류의 티백을 구매해 각각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냈더니 한 잔에서 116억 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조각과 3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나온 겁니다. 수돗물이나 생수, 맥주, 닭고기 등 다른 음식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래요. 특히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너무너무 작아서 몸속에 들어오면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위험물질로 보고 있거든요. 연구진도 위험한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티백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물벼룩이 서식하는 물에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등껍질이 풍선처럼 부푸는 등 일부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물론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요. 동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죠.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어떻게 빨리 좀 안 될까요? 요즘 지갑 가벼워진 분들 많으시죠? 여윳돈 이야기가 아니라요.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카드 결제까지 되다 보니 지갑에는 신분증만 덩그러니. 그런데 이제 신분증마저 모바일화될 예정이래요. 내년부터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담을 수 있는데요. 본인 인증을 거쳐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실제 면허증처럼 사용 가능! 주민등록증, 여권을 통틀어 공식 신분증이 모바일화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등록된 면허증에 있는 QR코드는 경찰청 서버와 연결돼 정보 확인이 된다고 하니 미성년자 명의 도용과 같은 사고도 예방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데이터 위 변조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될 예정이지만요. 해킹이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아직 해결 못한 문제인데요. 지갑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선 백신 어플 깔아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10월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더라고요. 겉옷 꼭 챙기자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